어깨에 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관절지킴이 정형외과 전문의 조남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어깨 질환 중 하나인 습관성 재발성 어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구 혹은 뭐 탈골이란 건 쉽게 말해서 어깨가 빠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어깨 관절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어렸을 적 공을 던지다 말고 소리도 못 내고 주저앉아서 어깨를 붙잡고 있는 친구들을 가끔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한번 빠진 어깨 관절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빠지면 반복적으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깨 관절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인대 조직, 관절순, 주변에 있는 힘줄, 근육 여러 가지가 싸고 있기 때문인데 한번 빠졌다는 얘기 자체가 뭔가가 찢어지면서 빠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 치유가 됐을 경우 계속 반복적인 재발성 탈구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깨 관절을 살펴보면 어깨 관절은 골프티 위에 골프공을 올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절와라고 하는 조그만 접시 위에 상완골두라고 하는 큰 공이 얹혀있는 형태라 사실 골격 구조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있고 또 쉽게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관절 순이 있고 주변에 싸고 있는 인대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관절은 어깨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구조물 덕분에 보통 빠지지 않게 안정되게 잘 유지가 되는 게 보통인데 그 이상의 외력이 가해지면서 다치거나 손상을 입을 경우 어깨 탈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탈구는 어깨관절이 빠지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도 빠질 수 있고 뒤로도 빠질 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 앞으로 빠지는 전방 탈구가 약 95% 이상 가장 흔하게 발생됩니다. 특별히 탈구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농구나 야구,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깨는 아무 상태에서나 그냥 빠지는 것은 아니고 팔을 옆으로 벌려 밖으로 외회전한 이런 공 던지는 자세가 됐을 때 탈구가 잘 발생되는데 이 상태에서 과도한 힘이 더 가해지게 되면은 전방에 막아주고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 찢어지면서 전방 탈구가 발생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10대에서 20대 젊은 남자분들한테 자주 발생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도 많아지고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분이 많아지면서 비교적 노년층에서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걸 어떻게 아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빠지게 되면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게다가 팔을 빠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관절이 제 위치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리거나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빠진 이후에 어깨 부위가 평평해지거나 오목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깨가 뭔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덜렁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만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누가 팔을 빠졌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확 잡아당겨서 팔을 맞춰주고 이런 장면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또 직접 맞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으악!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정상 관절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런 치료는 너무 위험합니다. 어깨가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견인을 통해서 잡아당기는 것만으로 제 위치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빠지는 과정에서 손상됐던 인대나 관절순이 다시 파열된 것이 끼어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 혈관이나 신경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을 정확한 의학적 지식 없이 행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탈구가 발생되었을 때 빠진 어깨를 다시 정상적으로 맞춰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 탈구 과정에 손상됐을 여러 가지 인대나 관절순 같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내셔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확인 없이 그냥 지내셨을 경우 습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재발성 어깨 탈구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탈구가 발생돼서 관절을 일단 다시 맞추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어떻게 맞췄나요? 왜냐하면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깨가 빠지게 돼서 그걸 다시 맞춰놓은 이유라고 하더라도 1, 2년 안에 다시 또 재탈구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탈구 때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작업입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엑스레이, CT, MRI 같은 영상 장비를 통해서
탈구가 된 전후를 자세히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로 일단 빠지면서 뼈에 손상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의심될 때 CT로 더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함께 손상됐을 인대나 관절순 같은 연부조직의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탈구가 발생된 이후 어깨를 맞춘 뒤에 그 손상된 조직들이 아무는 동안 잘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조기를 차고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하게 되는데요. 이때 함께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탈구가 발생된 이후 관절을 잘 맞춰놓고 손상된 조직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족 치료를 적절히 잘 시행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탈구가 반복된다면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파열된 관절하순과 인대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주변의 유연성을 좋게 해줌으로써 탈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러 가실 땐 갑자기 어깨를 쓰지 마시고 경직된 어깨 근육과 인대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어깨를 가볍게 돌리는 동작, 양손을 위로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어깨 관절을 이완시켜주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 격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깨 패드를 착용해서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료 후 6개월 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운동보다는 재활이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지킴이 조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